러시아가 주말인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를 공습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내무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 히우 도심 광장을 공격했습니다. 이 공격으로 극장과 교회, 대학 등이 타격을 입어 7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습니다. 사상자는 주로 주말을 맞아 교회를 찾은 이들이었고 부상자 가운데 어린이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